신다섯, 재경의 집, 낮. 미소가 코트를 챙겨 입고 에코백을 들고 얼른 신발장 쪽으로 사라지다가 다시 나타난다. 재경아, 어?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소공녀. 씬 여섯. 동호대교. 오후. 길거리에 쌀이 일렬로 떨어져 길을 만들고 있다. 그 쌀을 따라가 보면 미소가 들고 있는 검은 쌀 봉지에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인다. 그것도 모르고 무거운 쌀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미소. 씬 일곱. 마로니에 공원. 오후. 공원에 떨어진 쌀 알을 먹고 있는 비둘기들. 미소가 공원을 지나고 있다. 쌀 봉지를 여는데 쌀이 거의 없는 걸 보고 놀라는 미소. 씬 열다시둘. 미소 집안. 밤. 구운파와 방울토마토가 담긴 접시가 테이블에 놓인다. 이를 먹으며 가계부를 적고 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남은 돈 3만원을 각각의 통에 나눠서 담는다. 각 통에는 매일 이렇게 모은 현금이 두둑하다. 돈 정리와 식사를 동시에 마친 미소가 한약 한 봉지를 꺼내어 마시는데 이때 들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주인이다. 무슨 일이세요?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아, 제발. 안 돼. 5년 동안 안 올렸잖아. 씬 스물아홉. 구로구 현정인의 집 앞. 밤.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 앞에 서서 담배를 피고 있는 미소. 손에는 계란 한 판을 들고 있다.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본다. 이윽고 앞치마를 한 채 뛰어오는 현정이의 모습이 보인다. 아이고 아줌마! 둘은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 뜨겁게 포옹한다. 미소가 안긴 채로 말한다. 미안하다 갑자기. 조용해라. 존나 좋구만. 현정이 미소의 손을 끌고 들어간다. 내가 들어야지. 그럼 네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 씬 서른. 현정인의 거실. 밤. 부엌과 딱 붙어있는 좁은 거실 식탁에 현정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미소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은 현정 몰래 떡국에 물을 조금씩 탄다. 말없이 어색한 식탁 분위기. 씬 서른넷. 현정인의 부엌. 아침. 텅 빈 집안. 미소는 자신이 사온 달걀로 장조림을 하고 멸치 볶음 등 밑반찬과 소고기 뭇국을 끓여준다. 설거지하는 미소의 뒷모습. 식탁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쓴다. 짐들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서는 미소. 배낭을 메고 나오는 미소. 다시 걷는다. 씬 이른넷. 위스키바. 밤.
밤. 짐 가방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미소. 오늘은 밭 쪽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어쩔 수 없이 바 뒤에 배치된 테이블로 가서 앉는 미소. 곧 바텐더가 주문을 받으러 온다. 주문하시겠어요? 글램픽 한 잔 주세요. 저희 죄송한데요. 네. 위스키 값이 2,000원씩 올랐어요. 저희도 가게세가 올라서. 여기도. 네, 죄송합니다. 어딘가 한방 맞은 표정의 미소. 잠시 멍하다 다시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괜찮아요.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청소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꽃피루와 김예지입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미소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답답하고 처량하게 느껴졌던 그런 게 좀 많았는데 두 번째 다시 볼 때 좀 되게 많이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뭔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사람을 배려하고 되게 자기를 단단하게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때. 누군가한테 나는 이런 일을 해 혹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어 라고를 설명하지 않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고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용기 있는 결정으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4. 현장 밥 먹는 소리 안 들어가죠? 그거 없어요? 거기? 뭐더라 뭐. 다시 해볼게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